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까? 이게? 일단 돌려보십시오. 그 얘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국가기관이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주로 들은 것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모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영장 판사가 증거 자체가 부족해서 백현동 사업은 문제 이 기각하는 사유로 제시를 했고요. 대북 송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자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그 4월 26일에서 27일 사이에 JTBC에서 서울중앙지검 1502호 에서 19년 12월 4일날 1502호실이 이제 방위사업부였는데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나 검찰 내무방에 있는 자료들 사진 171장을 제보자이면서 피의자가 찍어가지고 유출시켜서 그걸 자기 재판에 활용하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감찰이 진행이 됐거나 조사를 했거나 확인한 게 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제가 기억에 있는데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감찰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답변 끝나기 전까지 요 그 관련자들 계시니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가 현재 승진까지 해가지고 부장검사가 돼서 대검찰청의 마약과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박경섭 과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승진을 시키는 조직이 검찰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수사 기밀 유출이 되면은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에 보면은 사건 무단조회 검색을 하면 견책 이상이고 피의사실 공표나 영장발 상황 누설 등 기밀이 누출되면 정직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조사가 안 되었는지도 제가 보기에는 확인해야 될 건입니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이 봐주기에 이 아주 유명한 데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보도가 되면 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자정 기능이 없는 모양이죠. 의원님 예.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고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1일 날 올해 5월 1일에 검찰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검찰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검찰이 국가의 최고의 우리 범죄를 예방하는 기관이라고 자부할 텐데 범죄자가 범죄 피의자죠. 그 방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걸 자기 재판에 활용도 하고 저렇게 유출시키는 사태를 알고도 지금 자정 기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답변하십시오. 그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뭐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뭐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위원님의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동의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수원지검장의 이제 말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했던 핵심은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내 생각과 같고 다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장소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발언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즉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틀렸고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위원장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의를 주시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지만 이거는 이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는데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한 건 한 건 다 구속할 사안이다라고 했던 중앙지검장의 발언이 이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판결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동의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담당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고 헌법기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이지. 지금 국민이 다 보니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서 자기 기관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는 것이 헌법기관에 대한 기본적 저는 잘못된 태도고 자기 중심적인 정말 이거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 기각이 안 되고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기관의 견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기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걸 갖다가 거꾸로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헌법기관에 대해서 발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감장에서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정도로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태도를 기본적 태도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표징이에요. 표징. 이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도를 우리가 검찰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질서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장님 하십시오. 그 의원님 질의처럼 당연히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소유지를 책무를 다하겠다. 의원님께서 사건 진행에서 여쭈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집단 뇌피셜이냐 하면 거기 답을 어떻게 합니까? 투덜이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까? 이게? 일단 돌려보십시오. 그 얘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는데요.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모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해서 어째서 국감당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김영배 의원 어떻다 의견을 갖다 함부로 얘기한다. 김영배 의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검사장님